자, 오늘은 만 원으로 가성비 있게 여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저희는 2인이기 때문에 총 2만 원으로 할 거고요. 2만 원은 유로로 따지면 한 14. 몇 유로가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15 유로로 한번 오늘 하루를 가성비 있게 여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15 유로로 둘이서 과연 뭘할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포르투는 유럽인데 만 원으로 하루 사는 게 가능해? 제가 봤을 땐좀 힘든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돈 쓰러 가보실까요? 자, 그러면 15유로를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뭐 대부분 먹는 거지 뭐. 포르투갈을 오면 어쨌든 가장 떠오르는 음식이 딱 하나 있잖아?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에그타르트죠? 그렇지. 맞지? 그러면 일단 에그타르트를 하나 먹고 시작을 네. 하자, 하루를. 그럽시다. 에그타르트랑 커피 한 잔까지 같이. 근데 내가 지금 포르투에 와서 에그타르트랑 커피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선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알아둔 데가 있는데 관광지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곳이라 저렴할 것 같아. 가격이 잘안 나와 있어. 싸다고만 나와 있어. 그럼 가보자. 맛있겠다. 맛다 맛있어 보이네. 되게 맛있어 이거 보인다. 신기하게 생긴 나타도 있네. One pastel de nata and one carrot cake. And two cafe, please. Coffee. Two cafe. That's okay? Yeah. Thank you. This is cinnamon. If you want to put on top of the okay. Thank you. Enjoy. Thank you. 자, 파스텔드 나타나랑 캐럿 케이크 요렇게 해서 지금 총 3.1유로예요 나타도 되게 두툼하고 크네요. 엄청 크다 이거. 나타 0.8유로 신화 당근 케이크 0.8유로 커피 값 0.75 0.75 그리고 총 3.1유로입니다 3.1유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커피. 아까 먹은 거 별로? 밥 나온 게 아니라서. 아, 식었어? 나타는 나타집 유명한 데 가야 될것 같아. 어제 만든 건가? 그래서 이거 캐럿 빵. 멸치 맛. 어? 멸치 맛. 그냥 빵은 별로네요. 오케이. Obrigado. 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텐데요. 마트에서 음식을 사다가 밖에서 아주 전망이 좋은 곳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맛있는 걸 먹을 거예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거 뭘까요? 아니, 근데 아까 진짜 어떻게 당근 케이크에서 멸치 맛이 나지? 거의 구글 평점 되게 좋았는데. 근데 우리가 리스본에 있을 때보다 에그타르트 물가가 훨씬 비싼 것 같아요. 맛있는 나타랑 커피 에스프레소 한 잔 하면은 진짜 싼 데는 1.25유로밖에 안 했거든요. 여기는 보통 1.5가 넘으니까 약간 좀 비싼 거죠. 자, 지금 점심을 구하러 핑크도스라는 대형 마트에 왔습니다. 저희 점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치킨이죠. 치킨은 2.4유로. 올라 오브리가드. 자, 이제 맛있는 점심도 샀으니 시원한 맥주를 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맥주는 왜 여기서 안 사? 아, 거기 그 저희가 갈 그 점심 먹을 갈 곳에 근처에 맥주를 파는 슈퍼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는 길이 조금 멀어서 맥주가 다 식을까봐 거기서 살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 여기는 좋은 게 이렇게 하나로 그냥 살 수가 있어요. 얼마요? 0.17. Obrigado. 200원밖에 안 해요. 진짜 싸다. 바나나 하나 220원 정도의 겟. 야, 너는 그것도 박스라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니? 올라. 여기 엔트라에 들어올래 이러는데. 땡큐. Obrigado. Your cat? Fofinha. Nome. Nome. Fufinha, nome, nome, fufinha. Não, não, fufinha. Ei, Vera, pode entrar. Hã? Hã? Ah, olha. Tá pronto, irmão, deixa eu ver. Casas turismo. Ah, casa turismo. Ah, aqui tudo tá. Sou, né? Há 88 anos. 86. 6, 나이 같은데? 86. Ok. Your house, casa, casa. Eu onde moro? Ah, your casa. Good, good. Tá bom.
Beautiful, beautiful. Tem 24 casas, 24. Metade agora está turismo. Ok. É bonito. Obrigado. Obrigada. 역시 이제 내외 안 한다? 그것 좀 쉽다고? 그러지? 쇼핑이야. 쇼핑이야. 지금은 이제 맥주를 사러 공원 근처에 있는 슈퍼에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슈퍼예요. 아파트 단지 어디 있나 봐. 아 여기 있다 슈퍼. 그럼 여름 거야? 여름 거야. Hola, boa tarde. 맥주. 미지근한 거밖에 없나? Cerveja. Gelada. Cerveja gelada. Quan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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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as só? Duas. 할머니가 헐어. 근데 어디로 가시는 거지? 아, 냉동고에서 꺼내주신다. 아. 오. Esta tinha que trazer de onde está na perdida. É mesmo? Esta pode estar ao lixo. A outra tinha que trazer. Ok. Não faz mal, não faz mal. Ok. É a mesma. É que aquela. Aquela tinha que trazer-me. Esta não, esta pode estar lá fora. Bebe e deixa fora. Ok. Ok. Okay. Já percebeu? 1, 6, 3, 5. 5. As duas. Ah, 1.3. Obrig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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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Yeah. I have. Okay. Okay. Bye. Ciao. Bye. Ciao. 아, 할머니들이 엄청 친절하시네요. 뭔가 더 맛있는 걸 주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기분이 되게 좋아져. 따뜻해져.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엄청 인자하신 표정이고. 아무튼 이렇게 치킨이랑 바나나 맥주 해서 총 얼마지 지금? 3.5. 근데 너가 다리 먹을래? 날개 먹을래? 난 상관없다. 그러면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이긴 사람이 허벅다리. 여기서? 안 내면 가위바위보. 내가 다리. 자, 여기가 바로 저희가 점심을 먹을 곳입니다. 자, 여기 공원의 이름은 크리스탈 가든입니다. 들어가면은 뷰가 끝내줍니다. 네, 거기서 밥을 먹을 거예요. 포르투 오시면은 여기 한 번씩 와보세요. 그렇게 멀지 않고. 진짜 좋아요. 한 이틀 이상 먹으면은 충분히 와볼 만합니다. 어디로 가야 좀 이쁜 곳이 있을까? 여기 되게 뭐하고 이런 데가 있었네. 아주 좋은 데 자리 잡으셨네요. 네, 제가 뛰었어요. 뛰었어요? 이 사람들이 앉을까 봐. 잘했어요. 아줌마처럼. 뷰 보이세요, 뷰? 자, 이런 곳에서 저희는 점심을 먹겠습니다. 네, 한번 상을 차려볼까요? 치킨, 베네노, 맥주. 저희 칼을 사용해 따겠습니다. 오, 잘 떤다. 이거 원래 따는 거 아니죠, 그냥? 그냥 엄청 크다. 짠. 시원해. 지기네. 야 진짜 커. 엄청 크죠? 엄청 크다. 잘 먹네. 엄청 맛있어. 뷰가 끝내주니까 더 맛있다. 얼마나 먹은 거야 이제? 8.39. 이제 그걸로? 저녁도 먹고 술도 먹어야 돼. 이따가 저녁도 먹고 술도 먹어야 돼. 진짜 포르투갈은 과일이 너무 싸고 너무 맛있어. 물고기 있어? 저기 물고기 있어. 그러게. 그냥 저기 이렇게 탑도 있습니다. 한나야 혼난다 쟤네. 그러게. 근데 좀 진하긴 했어, 너무 심하게. 여기 애기들도 많은데. 맞아. 할머니가 머리를 두들기면서 뭐라니까 생각이란 걸 좀 해라 약간. 욕한 것 같은데 저 여자애. 여자애 빡쳐서 일어났어. 쟤네가 너무 진하긴 했어. 정말 진한 폭풍치스를 하면서 남자 손이 막 좀, 여기저기 막 여기저기 막 가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애기들이 정말 많은 공원이거든요. 할머니들이 주로 애기들 데리고 이렇게 산책 나오는 공원 느낌인데. 해봐. 고양이들이 엄청 좋아. 할머니만 쫓아다닌다. 밑에 있잖아.
너 오늘 갈매기 소리 내냐? 가자. 야, 너 너무 얌전히 따라오는 거 아니야? 우리 간다. 아니야, 오지 마. 따라오지 마. 맛은 나온 거지? 안 컷이야. 필살 애교. 이래서 이게 정글 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슴 아파. 뭐야? 뭐야, 이런 곳에 엘베가 있네? 개꿀. 어? 어, 잠깐만. 여기 뭐지? 뭐 전시회 같은 거 하나 본데?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되게 예쁜 건물이 있어서 들어와 봤더니 전시회가 열렸는데 이게 그냥 공짜로 구경이 된대요. 어, 마오쩌둥 시대 선전물 같은 건가 봐. 저세가 해로운 수다 이랬던 그 시기. 아, 진짜 재밌게 한다. 오늘의 노을 스팟은 저희도 오늘 돌아다니다가 처음 발견한 곳인데 그 앞에 마침 스파가 있어요. 스파는 마트입니다. 스파에 가서 좀 와인 한 병 사서 마셔봅시다. 와인 여기 있네. 제일 싼 거. 어, 여기는 와인이 가격이 전체적으로 비싸지만 비싸봤자 1.65다. 1.65유로. 근데 여기 스파는 장소가 좀 이래서 그런가 맥주가 엄청 많네. 거의 약간 맥주 창고 느낌인데? 몰라. 지금 보면 이게 펜스 쳐져서 못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지금 안에 사람들 다 들어가 있죠. 좀 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아, 분위기 미쳤습니다. 이 테이블 자리가 엄청 탐나는 자리인데 당연히 좋은 자 다 차지가 돼 있고 이런 분위기의 공원이고. 엄청 맛없는 거 아니야? 아, 맛없어, 맛없어. 먹을수록 맛없어. 지금 거의 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미쳤고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요? 못 먹어먹어야지 뭔 소리야. 맞아요, 저녁이 아직 남아있군요. 오, 앞에 친구를 만났어. 분위기 되게 좋죠? 자, 이제 노을도 접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볼 텐데요. 아주 싸고 맛있어 보이는,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제가 오며 가며 어, 여기 되게 가보고 싶다, 근데 되게 저렴한데? 라고 생각했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거기로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 백호 같지 않아? 그러니까 눈도 파래가지고. 야, 내 손까지 먹어. 어, 얘 남기는 거 좋아하네. 뱃살 춤 한번. 자, 이제 일로 쭉 가면은 그곳이 나옵니다. 또 가는 길에 여기는 엄청 그 많이 해요, 버스킹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자, 앞에 보이는 게 쌍벤투역인데 저희가 갈 음식점이 저 쌍벤투역 옆에 있어요.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것보다 뭐 길이 너무 예쁘죠. 역시 포르투의 이런 길들은 다 너무 예쁜 것 같아. 어, 난 이렇게 밤에가 좋아, 포르투. 저 앞에 보이는 게 쌍벤투역이에요. 포르투의 중심 기차역, 서울로 따지면 서울역. 자, 쌍벤투역 바로 옆에 있는 이곳, 오늘의 마지막 식사지 TGB 더 굿버거. 자,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일단 전보 하나를 먹고 6.7 몇이면은 8,5번에 3.5짜리 아, 치즈버거 하나. 그래, 치즈버거랑 전보 하나 먹자. 올라. 헬로. 올라. 원 치즈버거. 원 치즈버거. And 원 전보 칼리포니아. And 원 전보 칼리포니아. It's to eat here or to go? Here. So it's 6 euros and 50 cents. When the pressure flush, you guys pick it up over there. Obrigado. 이 나라에서 보기 힘든 최첨단 시스템. 자, 나왔습니다. 존맛탱. 이거는요?
이거는 햄이 약간 짜구리 햄 같아. 아 진짜? 자 이렇게 만 원으로 가성비 넘치게 포르투 하루 보내기가 끝났고요. 남아있는 돈이 0.24 유로가 남았어요. 14.76을 다 썼고요. 딱 거의 만 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희처럼 뭐 저렴하게 여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렴하게 포르투를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포르투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좀 많이 아꼈는데 그래도 되게 잘 쓰고 잘 먹고 만 원으로 행복하게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